먹은 여바람이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제 환절기라 환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기, 독감,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 우리 불자님들도 건강 특히 유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1080기도 1차 회향을 맞이해서 속종사로 송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반이라는 것은 흔히 이제 절반에 벌써 이르렀다, 마음은 벌써 절반에 도달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이면에는 그 시작의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큰 시작일수록 거기에 준비하는 기회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작이 이 반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제 1차 회향을 아주 원만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2080기도가 원활하게 아주 성대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불광사 불광법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의 동력이 1080기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불광사 사부대중이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먼저는 동참이 필요하겠죠. 이 1080기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게 우선입니다. 또 많은 본선이 이루어져야겠죠. 그건 뭐 지당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 접수는 하셨겠지만 안 하셨던 분들은 접수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본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광사가 발전해서 새로운 불교 불광의 운동으로 동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불광 형제들이 많은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력을 세워서 내가 108명에게 본선을 한번 해보겠다. 108명은 좀 많나? 18명은 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많이 본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활발하게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틀이면, 우리 하급성지 백일기도가 이제 회향을 합니다. 아까 기도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데 어느 한 보살님께서 회향 기도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할 거거든요. 보항전에서 10시 반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에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죠. 또 우리 기도자의 바람은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이제 스님들은 부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일날에 향하기 전에 보항전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하급성치 기도 동참하신 분들 여러 분 오셨는데 그때 내일 모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은 또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수능 시험을 치러봤던 우리 선배님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많은 공감을 다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 마음에서 큰 응원을 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급성치 수능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불광교육원에서 강의 하나를 해요. 불교 영화에 대한 강의를 하나 하는데, 영화에 대한 강의다 보니까 이제 좋은 불교 영화가 있으면 삼삼오오 가서 극장 가서 관람을 합니다. 또 영화가 이렇게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지 않는 독립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을 보기 위해서 또 영화제를 한 번씩 가고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카톨릭 영화제라는 곳에 같이 다녀왔어요. 우리 그 불교 영화 수강하신 몇 분과. 여러분들 카톨릭 영화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사실 생소한데 각 종교마다 영화제가 다 있어요. 카톨릭 영화제는 말 그대로 카톨릭 신앙을 근간으로 해서 생겨난 제작된 영화제들을 모아서 상영을 하는 거예요. 올해 10회째입니다. 오래됐죠. 기독교, 개신교 쪽, 교회 쪽은 이 영화제가 3개나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도 오래됐어요. 원불교 영화제가 있습니다. 소태산 영화제라고 그래요. 올해 7일째 합니다. 다음 달에요. 또 올해는 지금 기독교 영화제 열리고 있습니다. 불교는요? 불교 몇 회 영화제 있습니까? 안 와보셨나요? 영화제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올해 3회째를 했어요. 가장 늦게 출발을 해서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한가? 물론 단적으로 횟수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현대 문화에 그만큼 우리가 불교가 뒤쳐져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전통 문화가 발전을 했어도 이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 문화라는 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유흥의 문화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문화를 그렇게 낮게 보느냐? 감각적인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들어 있는 게 문화예요. 그게 불교 문화예요. 그래서 불교 문화를 다양하게, 장점은 불교 문화는 불자든 비불자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불교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가 이렇게 많이 열악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도심 사찰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왜? 불교 문화, 이 현대 문화와 가장 밀접하게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불광사에서 하는 역할이 크지 않을 수 없죠. 불광사에서 하는 행사, 불사, 어떤 프로그램들이 불교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심 사찰의 대표적인 사찰이고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소도 왜 꺼냈습니다. 그 영화제에서 영화를 봤던 단편 영화들을 많이 봤어요. 묶음선으로. 그 중에 이제 여러 작품들을 보면 대동소이하게 이제 나와서 했던 얘기가 카톨릭 영화 같지 않다. 너무 종교색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영화들을 불교 영화제로 가지고 와도 손색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종교색이 많이 옅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많은 무종교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길을 자꾸 열어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한 작품이 이제 오늘 소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샤우웨오의 소라는 중국 단편 영화인데 한 15분 정도 되는 영화입니다. 일단 소가 나오죠. 이 영화가 불교 영화는 아니죠. 불교 영화는 아닌데 우리가 같이 갔던 불자님들은 대동소이하게 어느 한 장면을 보고 떠올렸어요. 선불교의 심우도를 떠올렸습니다. 그 영화의 이제 내용은 그 샤우후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가 중국의 아주 외딴 시골에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님과는 떨어져. 그런데 어미소와 송아지를 기르고 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송아지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 깊이 소를 데리고 들어가 버려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이제 내용은 시작돼요. 그럴 때 우리는 보고 이거는 굉장히 심우도와 관련있는 내용인 것 같다. 그 작가가 심우도를 생각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영화를 봤을 때. 저도 나름 영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의미가 해석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우도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선불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선의 수행 단계를 이제 소와 동자와 비유해서 여러 10단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찰에 가면은 거의 심우도는 벽화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제 우리 불자들이 심우도에 관심을 갖는 건 우리 내면에 수행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잃어버린 소의 비유를 하는 게 심우도지 않습니까? 이 심우도를 소재로 한 불교 영화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실 가령 뭐 여러분도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장선우 감독의 화엄경을 보면 거기서도 이제 소타는 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즘 시대 감독이죠. 임순례 감독이라고 여성 감독이 있습니다. 임순례 감독이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이라고 있어요. 임순례 감독 유명하잖아요. 좋은 영화 많이 만들고 불자예요.
이거 말고도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신무도, 소와 관련돼서. 내용은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에요.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홀연히 나타난 소가 길을 이제 안내를 해준다거나 또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는 어머님의 얼굴로 나타나요, 소가.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소를 과거부터 수행의 상징과 대상으로서 우리 큰 스님들을 삼아서 공부를 해오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조지 우리 진울 스님이 호가 모구자예요. 모구자는 소를 기르는 사람이란 뜻이죠. 여기서의 소를 기른다는 것은 참 마음을 기른다, 다스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근대에 있어서는 만해 한용은 우리 만해 스님이 말년에 살았던 곳이 어디죠? 그렇죠. 심우장 어디 있어요? 성북동 길상사 가는 쪽에 있어요. 길상사 들어가지 말고 큰 길을 쭉 올라가면 좌측편에 심우장이 있는데 거의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북동 가시면 길상사 절 들리잖아요. 갈 때 꼭 심우장도 한번 들려보셔가지고 크진 않습니다. 만해 스님이 말년에 머무르셨던 곳이에요. 이 심우장의 심우가 심우도의 심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성을 찾을 것이냐, 그 수행 도량으로서의 심우당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와 불교는 어떤 상징의 인연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 반응은 궁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소가 인도의 사회에서 소는 특출난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수파니파타 개성의 무수의 불처럼 홀로 가라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무수는 어떤 탐진치일 여인 소멸했다는 그 마음을 의미를 해요. 그래 그 자체가 그 무수 자체가 하나의 마음법을 얘기합니다. 심소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의 불성 깨달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원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여기 우리 기본 불교 다 받으셨잖아요. 저번 법회에서도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튜브로 다시 보기 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고타마 시타르잖아요. 그렇죠? 고타마 시타르타. 시타르타라는 의미요. 고타마는 성이라 이 고타마는 석가족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고귀한 소, 흰소를 의미해요. 부처님의 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가 가지는 불교적인 상징이란 굉장히 크죠. 거의 부처님의 성을 과거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고타마시오, 고타마시오라고 이렇게 불러요. 부처님의 성을 부르는 겁니다. 그 흰 소를 얘기 의미를 또 하는 같은 동의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교는 내용은 아니지만 또 우리 모송회를 자극하는 게 소와 관련이 아주 큽니다. 우리 이제 삼국지 조조 보면은 조조의 책사 중에 유명한 분이 양서라고 있어요. 그 양서는 워낙에 재능이 뛰어나서 조조의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조조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 양서의 아버지 양표가 너무나 비통한 마음에 이제 그 표현의 방법이 지독지혜라고 말을 해요.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지극한 모송애를 이제 말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이처럼 소가 어떤 불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극한 모송애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심우도의 영화를 보면서 지난 이제 100일 동안 입시 기도를 쭉 하면서 나름의 그 멍에를 지고서 묵묵하게 이제 깨달음의 소를 키워왔던 수능 불자님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과 또 손주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 100일 동안 아주 성실하게 근면하게 정진해온 분들께 정말로 찬탄의 축원을 먼저 드립니다. 오매불방 이제 기도자의 바람처럼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아이들이 떨림 없이 긴장하지 않고 무탈하게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발언하고요. 자, 그 당일날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날 보광단 바로 여기에서 한 하루 종일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고 평소 자기 실력대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수험생 부모님들, 어머님들 모두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큰 시험을 앞두고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이제 그걸 애군이라고 하는데 보통 뭐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진다. 또 뭐 있습니까? 전날 손톱 깎으면 재수없다 이런 말 안 있습니까?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험 당일날 수험생이 먼저 문을 열고 나가야 된다.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게 왜 그러지? 잠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사실 그 얘기는 합격역을 먹어라, 찹쌀떡을 먹어라, 요즘에는 뭐 초콜릿이던데 그런 의례적인 말과 같은 거죠.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왠지 이제 괜시리 이제 불안함이 팽배해져 가지고 계속 내 뇌리에 생각이 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거라면 우리는 이거를 좋은 징크스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오히려 역지사지로 좋은 징크스라는 것은 흔히 하나의 좋은 루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습관, 패턴, 반복적인 부분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루틴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하는 이제 기도 수행이야말로 최상의 좋은 루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선업을 쌓음으로써 좋은 기운을 받게 되죠. 그리고 좋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순환적인 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주나 점 함부로씩 보시죠? 안 보십니까? 안 보시, 다들 안 보신다고. 뭐 마음속으로 이렇게 딱 본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점기라는 것도 사실 보면요. 그와 같은 위치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기운을 얻고 이게 또 좋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순환적인 위치에서 확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점기라는 게 거기에서 기초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밖으로는 자연과 벗삼아서 이렇게 둘레길을 자주 걷는 게 참 좋다고들 해요. 그런 걸으면서의 지압이 되고 머릿속으로 좋은 기운이 올라가고요. 또 안으로는 칭찬을 많이 한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할수록 우리 가족들의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때문에 우리 또 수험생 부모님, 할머니들의 역할이 또 그런 역할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 당일에 뼈 아팠던 경험담이라고 하면서 시험 당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상쾌한 거예요. 아싸, 가오리.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그 자리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자리. 그래서 이제는 시험 잘 칠만 남았다라고 집중을 하려는데 수험표를 안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또 그건 해결될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안에서.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다 치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도시락을 안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소한 것들인데 당신에게서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 그런 내용들이. 자, 그 얘기는 여담이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만 정신을 맑게 차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이제 기도 수행이 심의도와 관련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 10단계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취약을 말씀드리면 첫 단계는 심의예요. 심의. 말 그대로 본성을 찾기 위해서 소를 찾는 단계입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는 그 지난한 과정이 또 있죠. 이제는 나도 없고 소도 없는 그 본성의 자리에 이르게 되죠. 본성을 찾게 되면 이제는 돌아갑니다. 그걸 이제 반본 환원이라고 합니다. 소를 찾기 위해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건 근원의 자리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전수수라고 합니다. 입전수수는 이제 수행의 결과로서 얻은 깨달음을 회향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저작거리에 나서는 걸 말해요. 그럼 저작거리는 뭐냐?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죠. 수행의 결과로서 얻은 깨달음을 이제 중생들과 함께 중생들 고락을 함께 하겠다는 이제 보살도에 이른다. 네, 이런 내용인 것이죠. 10단계 마지막은.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백일기도 또한 정말로 고룩한 회향이면서 동시에 인생에 있어서 수행의 단계를 쌓아다가는 시작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학 입시 기도는 아이를 위한 특별한 이제 집중 기도이다 보니까 다른 기도보다도 구하는 바가 크죠. 또 학업 성취에 대한 바람도 좀 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자님들과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가 지금 하는 이제 100일 기도가 수험생을 위한 이제 기도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아이 그 존재 자체로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시험을 앞두고 보면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 올수록 나름의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보살님들이 정말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때 비로소 근심이나 어떤 걱정 이런 불안들이 사라지고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 또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생명 그 자체만으로도 보면 정말로 우리는 그 아이와 친숙한 공감을 이제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고 나쁨, 어떤 부중굴망, 귀천 이런 문제가 아니죠. 있는 그 자체로 고마울 뿐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예로 들면은 이제 선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제 6대 조사죠. 해능 스님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능 스님은 일자 무식의 나무꾼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글을 쓸지도 읽을지도 몰랐다고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능 스님이 임종 돌아가실 때 이제 오도송이라는 걸 하거든요. 오도송도 이제 남에게 적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 선불교 조사선에 있어서 당당하게 종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많은 불교 지식을 갖고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교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높은 순위의 대학을 꼭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이 세상 돌아가는 보편적인 이치들을 제대로 알면 모른다는 부족하다는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해능 스님이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본질을 아는 것이고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것은 그 아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익히 이제 들어왔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웅전에서 매일 같은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자, 부지불식 간에 이렇게 서로의 인연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한 인연을 우리는 도반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도반을 길벗, 선우, 또 수행의 길을 함께 가는 반려자라고 해요. 경전에 이 좋은 벗에 대해서 이 선우에 대해서 여러 군데가 많이 설해져 있습니다. 부처님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아난다 존자와 부처님의 말씀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난다 존자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법과 함께 수행한다는 것은 이 성스러운 도의 절반이나 성취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자 부처님은 고개를 가로지으며 그렇지 않다 안 한다요. 이렇게 좋은 법과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미 이 성스러운 도의 전부를 성취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법당에서 경을 읽고 또 염불을 하고 절을 한다는 그 자체가 서로의 이미 이제 도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밖에서의 친구 관계는 대등한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각자의 기질이나 이 성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맺어지기도 하지만 쉽게 또 갈라서게 돼요. 그러나 이 수행의 관점에서 모인 도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진과 하신의 방식으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탕마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이런 세속의 조건으로서 이 소비되는 관계를 우리는 보통 만나지 않습니까? 이 밖에서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인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도반이라는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미 많은 도반의 애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프터 도반을 이 수행자로 알고 지낸다는 것은 자기 완성의 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이제 도반 분들에게 칭찬을 자주 하면 좋겠어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축하합니다라고요. 이렇게 칭찬을 자주 하는 행위 자체가 불교에서는 수의 찬타이라고 합니다. 수의 찬타라는 습관들이면 지금 이제 내 마음도 편해지지만 내가 주어진 이 환경이 잘 보여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인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수의 찬탄을 하게 되면 남을 칭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공덕이 내 공덕으로 쌓인다라고 경전에서는 말을 해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연기적인 존재인 우리들이 그만큼 주변의 상향에 금방 물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물드는 것은 인간관계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자기 실력이 향상되어야만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쁜 영향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죠. 살다 보면. 근데 그러한 부분도 사실 곰곰이 돌아보면은 내 자존감의 부족이거나 두려움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매사에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놓겠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점검, 자기 중심이 확고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실한 우리 일부 제자들은 그래야만 타인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온 삶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이라는 잣대를 보면 이 세상 일이 시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통과 의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무수한 화살들이 와서 밝히잖아요. 부러진 화살 말고 괴로움의 화살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화살들을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피곤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시험의 과제들을 일일이 신경 쓸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불안함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텐가, 또 그 화살들을 어떻게 평온하게 안락하게 누리는 이용의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요즘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보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시험 마치고 또 끝나고 전에 타로카드 점집을 많이 간다고 해요. 저도 이제 들어본 얘기인데 여러분 타로카드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안 가보셨어요? 참 한번 가보세요. 재밌어요. 저는 가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화를 하는데 세 번째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 내용 중에 타로카드 얘기가 나와요. 주인공이 타로카드를 꿈속에서 해야 돼요. 우리 영화 많이 보지만 정말로 주인공이 연기를 잘하는 거는 그 연기를 했던 전문인이 봤을 때도 잘한다고 인정해 줄 때 연기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니도 타로카드를 모르니 이제 수소문을 했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을 해가지고 실제로 타로카드 점, 일산점을 갔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긴 사장님이 원장이 있고 타로카드 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몇 명 있을 정도로 가서 이제 한 시간 동안 배웠어요. 저도 배우고 그 다 촬영하고 어떻게 하는지 카드를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방식이. 그래서 하면서 상담을 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스님 하면 잘하실 것 같다고 전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랬죠. 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상담역을 우리 스님들 하는 일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예 뭐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불교 열심히 수행해야죠. 그런데도 이제 그때 했던 이제 아, 스님 알바로 하면 잘하겠다 이런 말이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서 아, 그거 말고 이 영화 잘 되겠는지 한번 이거 타로카드 점점 하나 봐주세요. 했더니 한 1년 후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 지금 한 5년 지나는데 할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재미로 보면 좋아요. 근데 저도 직접 해보니까 재미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빠져드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길 건너에 송리단길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송리단길이라고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코스를 골목 가보니까 타로카드 점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보니까 젊은이들이 더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여러 보살님들이 앉아있고 막 이러던데, 그런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지금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이제 우리는 좀 어떤 그 젊은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까? 그걸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찰나의 요행으로 받아들인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젊은 인연들에게 정말로 연기법에 근거한 자작작수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 운명은 네가 책임진다. 즉, 스스로 짓고 내가 받는다라는 거를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파격적인 주장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짓고 받는다는 것은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는 의미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세계관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내가 행한 이 업장은 내가 스스로 받는다라는 이치를 알고 그런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이제 우리 젊은 인연들에게 바로 말씀을 하겠죠. 시무도에서 말하는 참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무도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소를 찾고, 자, 잃어버린 불성을 찾듯이 우리 하는 기도 중에서도 이제 잃어버린 어떤 불성을 우리가 찾기를 위해서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기도 회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회향이 뭘까요? 회향은 이제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거기에는 많은 의미의 맥락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회향이란 것은 정말로 이제는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부처님의 가슴으로 보고, 부처님의 눈으로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겠다는 소원인 것이에요. 또 회향은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겪어왔던 불교적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불광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불광사 옛 영화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현실 보라는 거예요. 이 회향이라는 거는 지금 현실 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 사유의 종교잖아요. 옛 영화에 머물러 있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공둔탑은 무너지면서 되살아난다고 늘 하는 얘기가 우리 선지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옛 영화는 영화죠. 하지만 불교가 2600년 동안 지내오면서 무수한 일들이 없었을까요? 부처님도요, 자기 친족인 대바라다에서 살해당할 위험을 여러 번 만났어요. 심지어 몸에 상처까지 입었단 얘기예요. 하물며 지금 불광사, 그에 비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부처님 겪으신 그 목숨을 담보로 했던 일보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앞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향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바로 수행을 향한 굳은 다짐인 것이고요. 시무도에서 말하는 입전수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서 보살도를 행하겠다. 이게 바로 회향의 참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데 수행이 막막하고 쉽지 않다고들 해요. 한번 해보고 또한번 해보고 힘드니까 힘겨워하고 포기하고 싶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스님들은 출가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고구정령 출가 생활 수행을 하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머지않아 어느덧 정말로 불성을 간직한 부처처럼 살고 있는 내 자신을 스스로 보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순간에 부처처럼, 내가 부처처럼 살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 술술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부처님 전 기도예요.
이 기도 없이, 기도 수행 없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단련 수행을 위해서 부처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백일 기도는 이제 수행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일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특별한 영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지금 불광사가 하는 이 1080 기도를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함께 정진을 해보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광사철에 가면 언제나 기도를 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천 송광사에 가서요, 제가 봤던 현수막 중에 하나가 스님 계십니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송광사는 뭐 승보 종찰이기도 하고 스님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반대로 우리 불광사에도 좋은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대중 스님들, 또 주지 스님, 한주 스님, 우리 어른 스님들, 우리 불광사에도 좋은 스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저는 좀 덧붙이고 싶어요. 불광사에 가면 스님 계십니다. 불광사에 가면 불광 형제 계십니다. 불광사에 가면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불광사에 가면은 뭐라고요? 스님들이 계십니다. 불광사에 가면 불광 형제 계십니다. 불광사에 가면 부처님이 계십니다.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제가 불광사에 가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건 함성처럼 크게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불광사에 가면 스님들이 계십니다. 불광사에 가면, 불광사에 가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 불광사가 정말로 나날이 발전하고 중화했다라는 확신을, 믿음을 갖습니다. 내일은 또 이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죠? 뭐 참 불광 문화의 밤이라고 우리가 하죠. 불광 문화의 밤. 그리고 이제 영화 상영을 하고 음악 공연도 해요. 제가 이제 왜 말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불광사를 발전시키고 불교 문화를 발전시킬 때 그 동력은, 표현의 방법은 불교의 문화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무리 가르침이 좋다 한들 이게 현 시대에 동시대의 삶 속에서 녹아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의 소통의 언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게 불광사가 발전할수록 불교 문화도 같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불자들, 비불자들, 제가 엊그제 여기 속초노수를 포행하다 보면 요즘에 발레 페스타, 발레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 계단에 100명이 꽉 차 앉아 있어요. 3분의 1은 이 지역 주민들일 것 같아요. 어느 옷차림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려지지 않아서 뿐이지 오늘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도의 1080 기도 시작이 어렵지만 우리가 원만히 해양함으로써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힘을 얻었듯이 마찬가지로 불광 문화의 밤도 시작이 어렵지만 이렇게 시작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함께 동참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응원을 하셔야 많은 발전 거듭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 내일 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관야바라밀.